팬들한테는 많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나는 게 시상식에서 은메달 이렇게 줬는데 목에 걸지 않고 그냥 손에 들고 있었어요. 많이, 아 맞아요. 많이 분하고 억울하셨어요? 좀 억울했던 마음에 목에 걸지 않고 그냥 그 유니폼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서 있었는데 뭐 다른 선수들은 다 걸고 있었더라고요. WBC 본선이 열린 2009년 5일부터 24일까지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이용규에 대한 검색 건수가 195만 2,896건으로 한국 대표팀 선수 가운데 가장 많았는데요. 이는 당시 1위 시청률의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주인공 이민호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던 거예요. 은혁은? 네네. 저는 235위에 그때 랭크가 나왔었어요. 지금은 아마 많이 올랐습니다. 왜죠? 왜죠? 저만이 너무 좋았어. 실제 야구할 때 뭐 키가 좀 작은 게 야구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게 있나요? 오늘 사실 이 얘기를 정말 제일 하고 싶었어요. 네.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키에 대해서 사연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가고 싶어하는 중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키가 작다는 이유로 그 중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았고 뭐 고3이 끝나면 이제 대학이냐 프로냐 진로가 그렇죠. 달려 그렇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운동선수로서는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딱 들어왔던 소리가 고등학교 때 알미늄 방망이를 썼거든요. 예, 그렇죠. 아마추어니까. 프로에 들어오면 나무 배트를 예. 쓰거든요. 알미늄 배트로는 힘을 저 작은 키에도 이겨낼 수 있지만 프로에 들어와서 나무 배트를 사용하게 되면 분명히 성공할 확률은 제로다.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결국에는 체격 조건이 불리해서 예, 예. 키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아휴. 뭐 어렸을 때부터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환경에서 했으면은 그랬을 텐데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조금 처음으로 감정이 부모님, 아버님 앞에서 울컥하더라고요. 폭발쳐 오르는 거죠.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지금 꿈나무들도 있잖아요. 네. 어린 선수들. 등치가 크지 않고 힘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 야구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키가 작아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분명히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어떻게 이끌어내냐가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 팀 뭐 김선빈 선수라든지 SK 정근우 선수, 부산 뭐 정수빈 선수, 이종욱 선수 뭐 지금은 떳떳하게 프로에서 다 성공한 선수들이고 그럼요. 이름을 날린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런 신체 조건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선수의 기량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보고 조금만 더 시야를 넓히고 동등한 입장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가장 이제 큰 바람이에요. 네. 네. 아, 좋은 말씀입니다. 태국이 나와주십시오. 본인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남편이 이렇게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모습 지켜볼 때 모르겠어요. 팬들은 경기를 본다면 저는 이 선수한테만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5구 투수가 빠져나갑니다. 재영수가 처리하지 못합니다. 극적인 역전을 세우는 기아 타이거스. 점수는 2-1로 기아가 극적인 역전. 감독 팬들은 박수를 보냈는데 아내는 그냥 걱정스럽지 그런 관계 없어요. 그렇습니다. 박수를 안 쳐요. 가슴이 좀 아파요. 그 작은 키로 짧은 다리로 제일 멀리 그 외야에서부터 수비가 끝나면 뛰어와서 자기 타석 준비를 한다고 장갑을 끼고 헬멧을 쓰고 방망이를 다시 잡고 돌리고 연습하고 또 공격이 끝나면 또 수비를 한다고 나가고 멀리까지. 또 옷을 바꿔 입고 도루한다고 장갑을 다시 바꿔 끼고 이러는 모습이 저는 너무 가슴이 사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야구장 가는 것도 예전에는 마냥 그냥 재밌기만 했는데 요즘에는 좀 속상할 때가 좀 있어요. 코수염은 본인이 딱 어떤 캐릭터로 이렇게 정하기 위해서 키우는 너무 매력적입니다. 거예요? 예. 그게 아니고 저희가 전지훈련을 가면 면도하는 시간조차도 사실 힘들어요. 오전 7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 끝나면 11시니까 저녁. 그래서 귀찮다 싶어서 한번 길러봤는데 그게 또 우연치 않게 딱 기르는 순간 그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딱 따는 거 그때부터 조금 징크스 아닌 좀 징크스가 생긴 것 같아서.